까미유 생상스입니다. 까미유 생상스. 우리는 오래전에 생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생상.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S를 발음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S가 사람 이름에 올 때는 발음을 해야 된답니다. 생상스가 맞습니다. 까미유 생상스.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굉장히 오래 사셨습니다. 86세까지 사셨어요. 오래 살았다는 건 자기가 살아있을 때 굉장히 많은 음악가들이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자기와 비슷한 음악을 하는 사람들, 또 나이가 들면 전위적인 음악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아주 많이 했던 분이에요. 하지만 스타일이 많이 변하지는 않았던 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상스. 우리가 동물의 사육제라는 음악으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출생했습니다. 자, 언제 살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를리오즈라는 사람은 여러분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뒤에 전설적인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였던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페라의 거장 바그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생상스가 있습니다. 그래프만 봐도 정말 오래 사셨습니다. 그 뒤에 여러분 잘 아시는 비제가 있습니다. 조르주 비제라는 사람. 카르멘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 무지하게 짧게 살았어요. 37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곡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는 그 뒤에 전위 음악가라고 얘기하는 드뷔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너무 독특한 음악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대를 앞서간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생상스는 드뷔시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음악을 잘 이해하지 못했답니다. 자기가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나는 옛날 사람이다. 미안하지만 나는 너의 음악이 싫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생상스입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 홀어머니가 굉장히 이 생상스를 사랑했습니다. 남편도 없이 혼자 키웠기 때문에 굉장히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었어요. 보통 이럴 땐 아들이 결혼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막습니다. 실제로 그러셨던 분이에요. 아버지는 왜 일찍 돌아가셨을까? 폐가 안 좋으셨습니다. 호흡기 질환이에요. 결핵으로 돌아가셨는데 가족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생상스도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나도 나중에 폐결핵으로 죽지 않을까. 그래서 언제나 따뜻한 곳만 찾아다녔습니다. 추우면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따뜻한 나라에 놀러 갔습니다. 그래서 생상스는 우리 따뜻한 남쪽 나라를 소재로 하고 있는 곡이 굉장히 많습니다. 피아노로 데뷔했습니다. 아주 피아노를 잘 쳤어요. 글보다 악보를 먼저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데뷔한 나이를 보십시오. 10살입니다. 10살. 굉장히 연주를 잘했답니다. 이 피아노 실력은 나중에 오르간 실력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파리 음악원, 프랑스에서 아주 유명한 파리 음악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여기서 오르간 음악으로 데뷔합니다. 오르간 부분 1위. 아마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오르간이스트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할 정도로 생상스는 오르간을 너무 잘 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작곡보다는 오히려 연주에 더 집중을 할 때가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졸업하고 나서 드디어 이제 작곡을 시작합니다. 작곡을 몇 곡 하다 보니까 상도 받았어요. 나중에 세실협회에서 상을 줬습니다. 세실. 세실리아라고 부르는, 우리가 성 세실리아라고 부르는 기독교 성인입니다. 성 세실리아 찬가라는 것을 작곡했고 덕분에 세실협회에서 상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교회로 들어가서 직접 오르간을 연주합니다. 오르간 연주는 교회 이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르간이라는 악기는 집에 두기 정말 힘들죠. 오르간으로 바그너의 곡을 연주했습니다. 아마 바그너의 오페라 몇 개를 자기가 좋아하는 멜로디들을 편곡을 해서 오르간으로 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작곡가가 직접 보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리스트도 왔습니다. 브라보! 넌 정말 훌륭한 연주가다. 대단하다. 정말 뛰어난 오르간 연주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자기 파리 음악원 바로 근처에 있는 종교음악학교에 들어가서 교수가 됩니다. 이 사람 거기에 가서 아주 잘 가르쳤고 훌륭한 제자를 키워냈습니다.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가브리엘 포레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자주 들어보셨던 바로 이런 음악입니다. 포레의 유명한 시칠리아노라는 음악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했죠. 하지만 포레는 이것보다도 더 희한한 음악도 많이 썼습니다. 점점 음악이 애매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제자가 작곡하는 음악도 나중에 싫어하게 됐습니다. 왜 너희는 이렇게 변해가야 되는가? 나처럼 명쾌하게 작곡을 해봐라. 들으면 기분 좋고 기분 나쁘고 슬프고 이런 음악이 뭐가 어때서 자꾸 애매하게 움직이느냐. 생상스는 글도 많이 남겼습니다. 생상스가 책을 많이 남겼다고 하길래 제가 유명한 인터넷 사이트 아마존에서 직접 찾아봤습니다. 정말일까? 뮤지컬 메모리즈라는 아주 대표적인 책인데요. 저기에 자기의 음악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썼습니다. 이 대목은 좀 희한한 얘기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생상스가 작곡하는 곡들을 듣고 위험한 작곡가라고 얘기했답니다. 너 좀 전위적인 작곡가다라고 얘기했대요. 너 앞으로 계속 곡을 이렇게 쓰다가 사람들이 아예 이해 못하는 곡을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라는 곡을 작곡합니다. 지금 들으시는 부분이 서주예요. 전주입니다. 바이올린 협주곡입니다. 앞에서 바이올린 솔로가 이렇게 느린 서주를 연주합니다. 뒤에 나오는 카프리치오소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 음악입니다. 광고에도 많이 사용됐었죠. 이 곡을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사라사테에게 바쳤습니다. 사라사테는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를 받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야, 내가 정말 기교를 뽐낼 수 있는 그런 곡을 작곡해주는 사람이 있다. 문제는 이거였죠. 사라사테한테 코가 깨였습니다. 너무 좋은 곡을 한 번에 작곡해주니까 그 다음엔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해서 부탁합니다. 어떤 책의 표현에 의하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협주곡 작곡인 것처럼 이 사람은 계속해서 부탁을 했답니다. 어쩔 수 없이 생상스는 바이올린 협주곡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실제로 번호가 붙은 곡은 세 곡밖에 되지 않지만 바이올린 협주곡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곡은 굉장히 많습니다. 남들처럼 로마 대상에 도전했습니다. 프랑스 사람이면 누구나 로마 대상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프랑스 로마, 프랑스 파리 음악은 로마 분교에서 만든 상이기 때문이죠. 참가 자격은 전부 다 프랑스 사람만 참가를 해야 됩니다. 그 작곡가들한테는 굉장히 큰 영예가 됩니다. 도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드뷔시는 한 번에 됐습니다. 라벨은 다섯 번 도전하고 실패했습니다. 베를리오즈는 네 번째 도전해서 성공했죠. 생상스 계속 실패했습니다. 계속 실패했습니다. 나름대로 복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복수했을까요? 나이가 들어서 굉장히 엄격한 심사위원이 됐습니다. 웬만큼 작곡해서는 더 이상 상을 탈 수가 없게끔 그렇게 심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후배 작곡가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 사람은 피아노 협주곡도 많이 작곡했습니다. 자기가 굉장히 피아노를 잘 쳤기 때문이죠. 그것도 아주 멋지게 또 아주 기교적으로 작곡을 합니다. 피아노 협주곡 다섯 곡 중에서 가장 유명한 2번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피아노 협주곡은 생상스는 분명히 다섯 개를 작곡을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상하게도 피아노 협주곡 모습을 한 그런 협주곡은 더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포니 교향곡. 생상스는 교향곡을 3개 정도 남겼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번호가 붙은 게 또 역시 3개예요.
바이올린 협주곡 3개, 그 중에서도 오늘날은 3번만 많이 연주되고 있습니다. 피아노 협주곡 5개, 오페라, 지금 생상스의 오페라는 단 한 개가 연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심포니는 5개, 바이올린 협주곡은 3개뿐만이 아니라 5개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협주곡 9개, 오페라 무려 13개, 그 중에서 오늘날은 삼손과 델리라라고 하는 그 오페라만 아주 유명해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생상스는 그리스 신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옹팔의 물레라는 곡을 만들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남자, 헤라클레스입니다.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여자분이 옹팔입니다. 헤라클레스를 노예로 팔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 여자분한테. 저 여자분이 시키는 대로 뭐든지 다 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여장을 하고 앞에서 물레를 돌리는 일을 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바로 교향시로 남긴 겁니다. 또 성악곡도 작곡했습니다. 헤르시아의 노래. 국민음악협회를 창설합니다. 이제 프랑스 사람들만 모여서 프랑스 사람들을 작곡한 곡만 연주를 하는 그런 협회를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전위적인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생상스는 보수적인 작곡가였습니다. 그 뒤에 수많은 작곡가들에 의해서 그 자리를 물러나야 됐습니다. 후배 작곡가들은 당신을 보수적인 작곡가라고 굉장히 욕을 했습니다. 좀 음악이 촌스럽지 않나요? 혹시 선생님 드뷔시 음악 들어보셨나요? 나 개 싫어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렇게 보수적인 사람이 회장이 필요 없습니다. 차기 회장으로 다른 사람을 밀고 싶습니다. 계속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벨기에의 댕기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나라의 유명한 음악가인 프랑크를 그 회장 자리에 올리려고 뒤에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세자르 프랑크입니다. 이 프랑크는 여러분 지금 들으시는 생명의 양식이란 곡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프랑크는 생상스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작곡한 유명한 피아노 5중주를 헌정을 합니다. 자기한테 헌정한 곡을 싫어합니다. 자기한테 헌정한 곡을 싫어해요. 제자 볼에도 페넬로페라는 오페라를 헌정을 합니다. 율리시즈의 아내입니다, 페넬로페. 역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싫으면 드뷔시는 어떻겠습니까? 적대관계였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음악은 드뷔시의 유명한 피아노를 위하여입니다. 저게 뭐지 도대체? 나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을 서슴치 않게 했기 때문에 생상스는 계속 후배 작곡가들한테 비난을 받은 겁니다. 생상스는 이런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첼로 소리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유난히도 첼로란 악기를 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어 냈던 사람이 바로 생상스입니다. 생상스는 이때쯤에 성악곡 하나를 작곡합니다.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작곡해놓고 나서 그 멜로디가 굉장히 좋았나 봐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편곡을 했습니다. 큰 교향시로도 편곡을 했어요. 길이를 좀 늘려서. 그리고 나서 너무 좋아서 이걸 다시 바이올린으로도 편곡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무도입니다. 이런 음악이에요. 이것이 처음에 원래 작곡했던 죽음의 무도입니다. 그런데 이 멜로디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나중엔 교향시로 만들었습니다. 교향시에는 바이올린 솔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라고도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상스는 그리스 신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하에톤이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하에톤. 바로 이 시기에 비제라는 사람이 나와서 카르멘이라는 오페라를 발표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아주 대형 사건입니다. 이야, 멋지다. 저렇게 이국적이면서 저렇게 기분 좋은 그런 오페라가 있을까. 저 40이라는 나이는 저 사람의 40 나이가 아닙니다.
생상스가 40살이 됐을 때 저 오페라가 나온 거예요. 자, 드디어 결혼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머니가 반대하십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어머니께 굉장히 효도를 많이 했는데 막 싸워가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결혼이었다고 그렇게 많이 적혀 있습니다. 이때쯤에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오늘날 생상스의 오페라 중에서 가장 유명해진 삼손과 데릴라입니다. 생상스는 이렇게 그리스 비극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스 신화. 하지만 생상스에게도 안 좋은 일은 일어납니다. 3살짜리 아들이 창문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6주 후에는 둘째 아들이 병으로 사망합니다.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일들을 너무 짧은 순간에 겪었어요. 이럴 때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들까? 물론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이상하게도 부부관계가 멀어집니다. 몇 년 후에 말도 없이 아내를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충격을 받았던 생상스는 아내를 떠나고 여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나라로 갑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알제리입니다. 아내를 떠나기 직전에 이런 곡들을 남기고 그리고 말도 없이 계속해서 여행을 다닙니다. 알제리 모음곡.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이고요. 알제리 모음곡. 나중에 이 알제리라는 곳을 특히나 좋아해서 아주 자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사라사테가 부탁한 바이올린 협주곡을 계속해서 만들어줍니다. 이 바이올린 협주곡 3번은 굉장히 유명한 곡입니다. 얼마나 유명하냐 하면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이 3번밖에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3번만 연주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3악장이 10분이 넘어가는 그런 대곡입니다. 굉장히 기교적이죠. 바이올린 협주곡 번호 붙은 건 3개지만 5개가 더 있습니다.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서도 번호가 붙지 않은 협주곡 쪽에 속합니다. 단지 악장이 3개가 아니라는 이유로 번호가 붙지 않았습니다. 이때쯤에 존경하던 리스트가 죽습니다. 리스트와 바그너는 각 나라의 국민음악들을 지지해줬습니다. 그리고 생상스를 좋아했어요. 물론 작곡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연주라도 좋아했습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리스트가 죽자 그 사람을 추모하는 곡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잘 연주하는 오르간을 넣어서 교향곡을 만듭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곡. 오케스트라 뒤에 오르간이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 곡은 굉장히 또 독특합니다. 악장이 두 개예요. 보통 교향곡은 네 악장인데 두 악장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한 악장에 두 부분으로 나눴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교향곡처럼 네 악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곡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리스트를 추모하며라고 적었습니다. 이때쯤에 오스트리아로 여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축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 동물의 사육제를 작곡합니다. 동물들이 아주 많이 등장할 겁니다. 그 등장하는 동물들의 특성을 악기로 표현합니다. 오케스트라도 아주 작은 오케스트라 썼어요. 악기도 몇 개씩밖에 없습니다. 사자왕의 행진, 수탉과 암탉, 야생 당나귀, 굉장히 날뛰고 있습니다. 거북이, 오펜바흐의 천국과 지옥에 나오는 캉캉춤으로 유명한 그 노래를 엄청나게 느리게 연주합니다. 코끼리입니다. 코끼리. 더블 베이스가 드디어 나도 멜로디를 연주한다라고 하는 곡입니다.
생거루, 깡총깡총 뛰고 수족관 물고기들이 헤엄칩니다. 집당나귀, 이게 있어서 야생당나귀가 있는 겁니다. 원래 이 제목은 귀가 긴 사람들 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당나귀를 뜻한답니다. 여러분, 뻐꾸기입니다. 클라리넷. 아주 재미있는 음악이죠. 큰 새장을 얘기합니다. 동물원에나 가서 볼 수 있는 굉장히 거대한 새장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동물들이 있는데 이거 축하해주겠다고 피아니스트가 왔습니다. 나도 동물이냐? 문제는 이 피아니스트가 굉장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런 거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축하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음악이 나왔습니다. 화석입니다. 죽음의 무도입니다. 죽음의 무도 멜로디를 너무 좋아해서 바로 동물 사육제에도 화석이라는 부분에 바로 이런 멜로디를 썼습니다. 명상의 시간.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죠. 오케스트라가 연주하지만 첼로 솔로가 여기서 혼자 연주합니다. 유난히 이런 아름다운 멜로디를 첼로에게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피날레, 이제 모든 음악이 다 나옵니다. 전체를 다 사용하고 나중에 굉장히 신나게 끝납니다. 우리는 이 곡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작곡가는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써서 연주를 시킨 다음에 제발 출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 욕먹는다라고 하는 거죠.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결혼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뭔가 효도하지 못했다는 그런 느낌이 많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더 힘듭니다. 계속해서 여행합니다. 다른 나라로 가고 이제는 세계여행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아프리카. 여러분, 이 곡은 피아노 협주곡입니다. 번호가 붙지 않은 피아노 협주곡이에요. 이런 음악뿐만이 아닙니다. 재밌는 제목이 또 있어요. 실제로 번호가 붙은 다섯 번째 피아노 협주곡. 그 제목은 이집트입니다. 굉장히 이국적인 음악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위한 곡을 작곡합니다. 생상스에게도 아베마리아가 있습니다. 아베마리아는 여러분, 성스러운 어머니란 뜻입니다. 현악사중주도 있습니다. 진짜 현악사중주입니다. 두 개가 있고요. 그 중에서 2번에 아주 재미있는 곡이 들어있습니다. 저게 저희가 사용하는 바이올린 줄입니다. 바이올린은 네 줄로 되어 있죠. 우리가 아무것도 누르지 않고 나는 음을 개방현이라고 부릅니다. 손을 대지 않고, 왼손을 대지 않고 그냥 그으면 미, 라, 레, 솔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비올라와 첼로는 라, 레, 솔, 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오른손으로 튕깁니다. 미, 라, 레, 솔. 그리고 나면 여기 있는 두 바퀴가 자기들 음을 또 튕깁니다. 라, 레, 솔, 도. 곡의 전체에 계속해서 이런 피치카토가 나오는 아주 재미있는 곡입니다. 사실 생상스의 현악사중주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정말로 희귀한 곡이에요. 그런데 잘 들어보면 이렇게 마지막에 굉장히 좋은 곡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드디어 생상스는 마지막 여행을 갑니다. 이제 여행을 가서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아주 화려한 음악들을 많이 작곡했고 특히 협주곡을 좋아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반주하는 앞에서 굉장히 기교적으로 화려한 곡들 많이 좋아했지만 마지막엔 둘이서 연주하는, 특히 목과 나귀가 연주하는 그런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생상스의 말년엔 클라리넷 소나타, 바순 소나타 이런 곡들이 있습니다.
맨 처음엔 피아노 반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피아노 반주 속에서 바순이 낼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음을 계속해서 풉니다. 들어보시죠. 여러분, 생상스가 말년에 작곡한 곡입니다. 이상하게도 낮은 음을 내는 악기로 굉장히 고음 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내도 떠나고 자식도 잃고 그리고 어머니도 잃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계속 여행을 다니면서 이런 악기로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생상스는 자기가 좋아했던 나라 알제리에서 사망합니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묻혔습니다.